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오전 예배를 부지런히 하고 식사를 대충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오늘 귀한 교회, 어쨌든 주님이 세운 교회는 귀하지 아니한 교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크고 작은 것이 보여지고 또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것이 사람들은 보고 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모든 것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말씀 바로 일단 본문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손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사사기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3장. 사사기 13장 찾으셨으면 1절로 봅니다. 1절 이스라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성경이라고 개역개정 그냥 읽으시면 돼요. 좀 몇 단어만 다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하였으므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물은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5절까지만 보았습니다. 14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14장. 잘 읽었으면 1절부터 옵니다.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사절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이후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서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함께 읽을까요? 6절만 시작.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 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네, 6절까지 보았습니다. 잠깐 이제 우리 참길교회 저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길가 될 길 진리 생명 그럴 때 이제 참길이다. 이제 기름도 여러 가지가 기름이 있어요. 그죠? 들기름이 있고 참기름이 있고 식용유가 있고 그런데 올리브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참길이다.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삼고 가는 그런 공동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창립된 지 5년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한 분의 권사님과 세 분의 안수집사님, 한 분의 두 분의 서리집사님 맞나요? 네, 이렇게 오늘 세우는 날이었어요. 5년 창립 5주년을 맞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교회 임직자로 세운다는 것은 집을 지을 때 기둥을 그러니까 지붕을 받칠 만한 기둥들을 세워요. 그러니까 그 기둥 중에 중요한 기둥이 있고 그 기둥 중에 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이제 건축을 여러 번 해봤거든요. 제가 나이가 50대 중반이 더 넘어가고 이러면서 교회를 어쨌든 한 10년 동안 두 번을 접었어요. 한 번은 360평 정도를 연금병 져서 이게 이제 2000년도 그러니까 1995년도에 한번 졌어요. 1995년도에 준공을 뗐죠. 94년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땅 파기는 11월 땅도 안 파서 지하가 없었으니까 한 120평에 3층 건물을 졌으니까 360평 거기에 딱 2층에 이제 본당이 있었는데 한 400명 정도 모이면 꽉 차는 교회예요. 그래서 통로에 의자까지 나가면서 아마 준공했는데 하나님께서 1995년만 해도 지금으로도 굉장히 또 시간이 지나갔죠. 95년도에 건축을 해서 120명 정도가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400명이 그러니까 95년 2월에 준공을 떼는데 95년도 11월 정도 되니까 만석이 되는 거예요. 400명이 꽉 찼어요. 그리고 저는 2005년부터 시작해서 1995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2000년도에 2004년도에 건축을 해서 2005년도에 입당을 했네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는데 6년 연속 임직을 했어요. 저에게 장로님도 한 10분 세우고 12분 정도 세우고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수없이 세웠죠. 매년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만 해도 2005년부터 시작해서 10년까지 5년간 부흥을 주셨어요. 매년 한 150가정 정도 들어왔으니까 엄청난 부흥을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5년 만에 저는 그 건축물을 할 때에 어쩌면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냥 440석을 채우면 될 거다. 120명이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해 만석이 되고 매년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비좋았어요. 그래가지고 5년 만에 1500평의 건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좌석과 예배당은 본당은 지하 1층에 있었는데 한 1300명 들어가는 동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축을 2010년도에 시작해서 2011년도에 완성을 하죠. 지내놓고 보니까 그걸 다 채우진 못했어요. 결론으로 말하면 한 5년 그 교회 건축물을 사용하다가 지금부터 3년 전에 집달관에 의해서 강제 퇴거 그래서 은행 빚이 안 되고 이자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강제 퇴거를 당했어요. 그게 이제 지금부터 3년 전 3월 10일 날 우리 아들 생일날인데 잊지도 못하지. 우리 아들 생일날 우리는 집달관에 의해서 강제 퇴거를 당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그리고 모든 교회 학교나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저는 건물이 넘어져도 사람이 무너지지 않으면 된다 생각을 하죠. 한 7,800명까지 올라가던 성도가 어쨌든 경매 당하고 막 이런 경매 일자가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7,800명 된 성도가 450명 정도로 줄었어요. 그리고 강제 퇴거당했을 때 그 건물과 함께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150명이라. 거의 장모님, 뭐 권사님들은 거기 남아있어. 이상하죠? 건물은 뭐 명도 되낼 수 있는데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쫓겨난 그곳에서 더 넓은 땅에 있었어요. 부처 700평. 우리 전태성 목사님도 한 달에 한 번 꼭 오시지만 축구장까지 있는 그곳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3년째 지금 모든 교회 학교나 모든 일 할 일 다 하면서 지금도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교회가 여러분들 이 땅의 소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파하고 있죠. 그러니까 배들이 나가면 등대 역할을 하잖아요. 등대라는 게 있잖아요. 등대가 왜 필요해요? 깜깜한 밤에도 등대에서 비치는 불빛으로 말미암아 중심을 잡고 그 항구에 접안해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등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교회는 약 15년 전, 20년 전부터 교회는 여러분 그때까지는
모든 세상 속에서 교회가 그래도 낫어요, 가치가.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교회의 가치가 세상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썰물 빠지듯이 엄청나게 빠져나가요. 그래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천주교회 한 70% 가고 그리고 무교로 그냥 남고, 그래서 지금 많은 한 500만 정도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500만.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 우리 목사님 5년 되셨다는데 제가 저도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교회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목사님이 훨씬 많으신데, 근데 제가 이제 목회 경험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82년도 시작해서 전도사를 82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때부터 따지고 보면 거의 35년 이렇게 목회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이 목회자였어요. 형님도 목사고 동생도 목사예요. 매형도 목사고. 이렇게 그런 가정에서 지금 저희가 목회하고 있어요. 너무 잘 알죠? 할아버지 장로님, 외할아버지 장로님, 3대째, 우리 아들이 4대째, 우리 교회 전도사예요. 그러면 이제 4대 신앙이고 3대 목회자가 나오는 거죠. 이거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먹먹해요. 제가 개척할 때 인천, 부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지나간 적도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양주에 있으니까 저는 부천에 역곡동, 소사삼동, 그럼 이쪽으로 옛날에 외곽길이 없을 때는 이 공항 앞으로 해가지고 조금만 지나가면 이게 공수부대 지나서 우측으로 쭉 빠져서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성가병원 나오고 부천, 그래서 이제 소사동으로 들어가든지 역곡동에, 그리고 인천 광교동, 가자동, 이곳이 저가 개척한 현장이었어요. 가자동에 개척을 해서 광교동으로 1년 만에 가고, 광교동에서 소사삼동, 소사삼동에서 역곡동, 역곡역 앞에 바로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당시만 해도 90년대, 89년대에 개척을 해가지고 95년까지 개척교회를 했었어요. 자립교회는 아니지만 어디서 도움받는 아버님 목회자에게까지라도 형님 목사에게 당 5만원도 월 정액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떤 무슨 뭐 도움을 받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5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그리고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지하실에,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옮겼던 것 같아요. 참 굉장히 기부하죠. 이게 제가 가자동에서 뭐 한 좀 있다 보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뭐 이렇게. 그래서 관경으로 가서 지하실, 은천 수목교회 뒷동네고 문학경기장 그 당시는 없었지만 제가 개척할 때는 지하실에서 있는데 동부 아파트가 있었고, 이게 교회만 세우면 될 줄 알았죠. 아무더라고요. 지하실, 우리 목사님들 지하실인데 지하실 은혜가 떨어진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해서 저도 개척을 해보면서 별 얘기 다 들어봤죠. 그리고 나서 뭐 1년 있다가 또 옮기고. 그래서 5년 개척하는 거가 4번 이사를 다녔으니까 대충 아시겠죠. 이런 장의자 끌고 다니면서 트럭 하나 빌려가지고, 그 당시에 뭐 이삿짐세 때리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다녔어요. 그때는 뭐예요? 교회가 됐어요. 그 당시만 해도 교회가 신실하게 말하면 교회가 되는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발버둥 쳐도 교회가 안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지금 백석대학원을 다니고, 우리 사위가 이번에 결혼한 지 한 달 됐어요. 우리 딸이 9월 2일 날 결혼했으니까 지금 오늘 10월 며칠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9월 2일 날 전도사가 결혼했어요. 증가성결교회 교육담당 전도사. 그 아버지도 일본 선교사 목사예요. 늦은밖에 50대 후반에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분이. 아니, 뭐 장로로 있지 그냥 왜 목사 됐는지 이해가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장로님으로 섬기지, 집사님으로 그냥 섬기지. 왜 굳이 목사가 됐는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제가 지금 태어날 때부터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저는 목사 집안에 태어난 거죠. 제 의지와 상관없어요. 저는 원래 강남에 재벌집에 태어나고 싶었는데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태어나는 거. 뭐 태어난 것도 안 되는데 뭐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교회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나이에 비해서 교회를 꿰뚫고 있어요. 현재 교회를 꿰뚫고 있어요. 오늘 그 얘기 좀 나눌 거예요. 참여 교회. 5년 됐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몇 번 하죠? 그래도 다행인 건, 다른 교회 다른 건 남자 수가 많네요. 여자 수보다. 보통 교회가 여자가 많거든요. 근데 남자가 많은 게 그게 훨 좋아요. 별로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여자 분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동네는 여자가 덜 사나 봐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기억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요, 교회를 볼 때 어떠세요? 저는 몇 분 안 되는데 인물 나가는 거죠. 예, 잠깐 저 보세요.
교회가 교회를 생각하면 저는 언제 교회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어요. 군방집에. 제가 결혼 초년 때 제가 28에 결혼했거든요. 28에 결혼했고 제가 개척을 했어요. 바로 이게 총각 만 그러니까 27세 후반에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28세에 결혼을 했죠. 제가 부천에서 할 때 우리 아버님은 중국에 다니면서 선교를 하셨어요. 그때 어느 날 아버님이 88년부터 다니셨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았죠. 그러니까 비행기 노선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중국 94년도에 가봐서 비행기 노선이 상해 김포가 있다는 걸 그때 가서 알았어요. 북경 김포는 없었어요. 뭐 신양 김포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난 그때는 갈 때도 비행기 노선 없는 줄 알았어요. 배 노선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인천, 천진, 위해, 대련 세 군데 천진으로 갔죠. 36시간 걸렸어요. 인천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금요일날 출발을 했는데 금요일날 한 오후 5시에 출발했는데 36시간을 가니까 토요일날 아마 새벽에 도착한 것 같아요. 아니면 토요일날 아마 한 그 금요일날 저녁 늦게나 토요일날 어쨌든 도착한 것 같아요. 토요일날 도착했는데 다마스 같은 빵차를 타고 24시간 운전자 두 명이 막 자기들끼리 운전하면서 천진에서 심양 소가톤까지 24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24시간 운전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이 사람 자고 이 사람 운전하고 뭐 가다가 화장실도 없고 그냥 내리면 뭐 양쪽에 여자 남자 흩어져서 그냥 오줌 싸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네요. 그러니까 94년에 가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저는 한 일주일 정도 있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한 달간 배낭 메고 다니게 했어요. 아버님하고 떨어지고 뭐 지금 말씀이 희귀한데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둘이 다닐 필요가 있냐 너는 너대로 가라 뭐 이래가지고 제가 길림성에 있는 유아현에 있는 교회를 한 달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상해에 가서 배표는 좀 없애버리고 상해에 가서 어쨌든 김포까지 오는 게 딱 2시간 걸립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울었어요. 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어린 전도사의 눈높이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한 달간 중국을 다녀보니까 하나님 여기 계신 거예요. 중국 땅이에요. 하나님 여기 계신 거예요. 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걸 거기 가서 느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 완전 떠난 건 아닌데 중국에 한 달간 있는 동안에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을 떠났구나. 떠났구나라는 건 지금 말하는 거고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상해에서 김포까지 오는 2시간 동안 내내 울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준비 찬송이라고 하는 예배전 찬송을 2시간 했는데 안 그렇지 않아요. 설교 30분, 40분 하면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호란이라고 하는 거기에 가서 반성이라고 하는 호란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는 그냥 우리 한국식으로 설교를 내려왔더니 아직 밥 먹을 시간 안 됐다는 거예요.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한 명 더 했어요. 그 당시 한국교회는 어떤 얘기냐면 여자 치마하고 설교는 짧으면 좋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예배가 점점 짧아지는 거죠. 한국교회가.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예배가 길었어요. 한 시간만 두 시간 드렸는데 지금은 찬송도 몇 곡 안 해야 되고 설교도 15분, 20분 간단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방송을 나가게 되면 우리 전태성 목사님 전태 KBS에서 근무하셨던 분이라 아주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보고 처음에 만났을 때 설교 유튜브에 올려주신다고 해가지고 몇 분, 한 30분 내외가 좀 되는 거예요. 제 설교는 항상 저거 40-50분 넘어요. 50분 넘어요. 무조건 50분 넘었거든요. 11시에 배가. 뭐 지금도 뭐 그 얘기 안 듣고 제가 50분 워낙 그 실력이 없는 사람은 말이 많게 되거든요. 그래 됐어요.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구나. 그게 90년대 초반에 제가 94년에 처음 중국을 갔다 오면서 느끼는 내 영적 그 보여지는 시간이 그랬었어요. 그러고도 지금 몇 년이 지나서 25년이 지났죠. 25년이 지나가는 지금 시점에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의 떠났다고 보는 거죠. 근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강소형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소형 교회가 뭐냐면 작은 교회가 강하게 되어야 된다. 마음에 안 하시는데 이게 지금 작은 교회가 뭐 해야 된다고요? 강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오늘 이런 거예요. 혹시 안수 집사님이세요? 아, 네.
오늘 저거 한 거죠? 네, 벌써 이게 벌써 딱 제가 두 분이 안 집사님이세요? 아니죠. 집사님. 집사님 오늘 임직하셨어요. 그러셨네요. 그냥 서리 집사님으로 제가 요즘에 영안이 흐려져서 잘 그걸 구분을 못해요. 옛날 같으면 딱딱 집어내는데 어쨌든 오늘 보세요. 연장의 뜰이라는 거 아세요? 이건 소각을 잃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맷돌 이런 정도의 콩가라서 뭐 여기서 우리가 콩국수에 먹고 뭐 이런 맷돌이 아니라 소각 움직일 수 있는 맷돌이라고 하면 가히 상상을 하시죠. 예? 엄청난 거죠. 사람의 웬만한 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삼손 정도는 하니까 그걸 돌리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제목만 이거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연자 맷돌을 돌리는 삼손이에요. 연자 맷돌을 돌리는, 보세요. 제가 오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제가 앞서서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교회에서 떠나가고 있다. 그냥 그거는 떠났다 그러면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좀 굉장히 서글퍼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위로하는 마음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선지자적인 입장으로 보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거는요, 우리의 존재를, 존재 가치를 없이하는 거죠. 떠났는데 뭐가 필요해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예배가 뭐가 필요해요? 교회가 뭐가 필요해요? 아니, 직분자가 뭐가 필요하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삶에 위기를 좀 느끼시고 신앙하는 모습에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민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임직하셨으니까 오늘 임직받으면 땡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쯤 되면 5년 되면요. 창립 5년 되면 힘이 많이 빠지신 거예요. 잘 몰라요. 교회의 상황도 몰라요. 전혀 알지 못하고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개척을 제가 해봤잖아요. 5년 정도 되면 1년, 2년 되면 멋 모르고 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안 된다고? 막 요즘에 개척하면 안 돼. 이런 소리도 안 들려요. 에? 아유, 나는 뭐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세우라고 했는데 하는 거예요. 이게 1년, 2년 차이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3년, 4년이면 현실이 보여져요. 현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자꾸 자괴감이 들고 자꾸 좌절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5년째니까 대충 알아요. 어느 정도 분위기인가. 또 임직받는 분들이 기쁨인가? 이건 무거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알고 있는 거예요. 삼손 얘기예요. 삼손 얘기하고 마칠 건데 삼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삼손에 대한 얘기는 사사기 33장, 아까 읽은 그 말씀, 33장부터 삼손 이야기가 나와요. 언제까지? 16장까지 삼손의 이 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그 13장, 아까 1절 읽었었는데, 1절은 뭐예요? 40년 동안 삼손이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붙이시니까 40년 동안 조공을 받던 나라가 조공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강한 나라가 강하지 않은 나라가 된 거예요. 기억해 보세요. 그럴 때에 마노아의 아들 중 그 마노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 속에 아들을 잉태치 못한 아내를 데려왔는데 잉태치 못한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그 임신케 하죠. 그러니까 태물을 열어서 임산케 해요.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임산케 하시는 이가 어찌 해산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의 말씀에. 그러면 오늘 마누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블레셋상 단지파 사람 중에 마누아라고 하는 가정에 뭐를 주시냐. 임신하지 못했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임신했다. 잉태했다. 근데 잉태한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블레셋에서 내 아이를,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의 아이다. 어?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손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손에서 어떻게 하느냐? 벗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 임신 중에 네가 포도주 즐겨하지 마라. 알코올 중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신 중에
네가 오늘 하나님께서 당부한 게 있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잉태하게 되면 그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택한 자기 때문에 이걸 나시인이라고 해요. 어머니 모태로부터 택함을 입은 사람을 나시인이라고 하는데 그 나시인인 그 아이에게는 내가 택했으니까 그 아이에게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엄마에게는 독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태어날 아이에게는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봐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성경을 지금 우리가 66권 들고 다닌다는 것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삼손도 성경책이 없던 시대에 태어났거든요. 아브라함이요 성경 없던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요 성경 없는데 그러니까 성경 없고도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됐다니까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와 그 아들로 태어나는 자는 임산할 때는 독주와 포도주 마시지 말고 너는 태어날 아이는 머리 깎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책과 다름이. 그러니까 머리가 길러지는 것이 성경책과 다름이 없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된 거지요. 5절에 보니까 삭도 되지 말라. 그리고 나시니 뱀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4장 아까 읽었죠? 14장에 가보니까 지금 블레셋 딸 중에 드릴라고 하는 이 아이, 여자아이를 보고 삼손이 눈에 한마디로 콩깍지 확 씌워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 콩깍지 한번 씌워봤죠, 다. 여기 있는 분들은 너무 이게, 아니, 엄숙해요, 너무. 말이 안 돼요. 이게 다시, 이게 풀어야 돼요, 이게. 이게 봐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있어요. 제가 부흥회를 잘 많이 다니고, 이 선교를 엄청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지금 이거 잠깐 따라해 볼까요? 이게 사실 이 오리엔테이션 시간 해야 돼요. 설교 본문 찾기 전에 제가 10분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하거든요. 왜 처음 가는 교회한테는. 근데 여기는 그냥 분위기가 다 좋아가지고 그냥 했는데 역시나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입이 열려야. 입이 열려야. 예. 네. 그러니까 봐요. 다시 한번. 입이 열려야. 입이 열려야.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눈이 열려야. 눈이 열려야.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귀가 열려야. 귀가 열려야. 은혜가 되고. 이게 열려야 돼요. 지금 닫는 시간 아니에요. 예. 꼭꼭 닫을 거는 왜 지갑만 꼭꼭 닫고 있어요. 그냥 봐요. 눈이 열려야 되고 입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돼요. 이게 은혜가 될 때는 열리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 받은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하죠. 예. 뭐예요? 술 취한 사람은 뭐가 많아지기 시작해요? 말이 많아지잖아요. 주사 떤가 같잖아요. 말이 많아져요. 성령 취한 사람도 뭐 말이 없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수가성 여인을 보니까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술에 취했다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 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말 많아지는 거예요. 막 벌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소에 그냥 첫 번째 한 잔하고 덜덜덜 떨던 사람이 술 먹고 나서 확 한번 가버리면 지갑 열고 조카보고 열어라! 그래가지고 지갑 열고 신사임당 나오면 나중에 후회할 만큼 땅을 칠 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열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비슷하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은혜가 되려면 열어야 돼요. 눈도 열어야 되고요. 찬송할 때 찬송 입이 열려야 되고요. 기도할 때 묵상을 하지 마세요. 입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뭐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리고 가끔가다 입이 열려야 돼요. 아멘 소리가 되잖아요. 네? 이게 열려져야 되는데 딱 보면 알아요. 그 교회, 이 교회가 될 교회인지 안 될 교회인지 보면 딱 안 가니까. 열어지지 않은 거 보면 입이 안 돼요, 그 교회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열려야 될 때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서 지금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면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려면 남뿌리를 뿌러 이걸 뽑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산기도 가서 우리 신학교 때 82년도에 아 죄야 이러면 성령 능력 받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능력이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기도하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도하면 믿음 생긴다는 말이 없어요. 찬송하면 믿음 생긴다는 말이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옳은 믿음은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안 들었는데 저 사람 막 믿음 있는 것처럼 설치고 다니잖아요. 오래 못 가요. 그건 쪽박차요. 그냥 금방 깨져버려요. 바가지 깨지듯이 금방 깨져버린다고요. 그거는 그래서 어떤 어려움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꾸준히 가는 걸 보면 제가 목회 35년 하는 동안에 보면 말씀 듣는 사람들이 끝까지 가요. 그냥 막 순간 무슨 냄비 신앙이라고 있어요. 냄비 아시죠? 냄비 아시죠? 예, 학교 다닐 때는 여자를 냄비라고 그래요. 왜 냄비라는지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아니,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냄비하고 뚝배기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냄비는 뭐예요? 그냥 빡 끓잖아요. 빡 끓다가 딱 내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푹 죽어요, 푹 죽어. 그리고 또 그냥 푹 죽은 것 같은데 올려보면 어떻게 해요? 뽀글뽀글뽀글 되죠. 뚝배기는요, 내려놨는데도 한 5분간 뽀글뽀글 하더라. 그래서 냄비 지나가지 마시라. 노래도 훅 빠는 사람이 훅 빠져.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이제 고기를 잡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인데도 고기 잡는 걸 좋아하셨어요. 고기를 잡다 보면 무슨 고기가 있냐면 피레미가 있고 가물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붕어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포천에서 잡아오시거든요. 아버님이 포천이나 막 멀리 한 2시간 차 타고 2시간 타고 1시간 거리에서 오면요. 그물 아예 그걸 요새 촛불을 못 잡겠으니까 새벽에 쳐놓다 밤에 가서 쳐놓다가 새벽에 끝나고 오면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걸 쭉 이쪽 나무에서 이쪽 나무에 걸어놓고 거기서 따요. 따. 고기를 따요. 마주 따고 참마주 모래마주 뭐 붕어 이걸 따잖아요. 그 그물 한 2시간 왔는데도 살아있는 게 있다니까. 그 살아있는 것들은 뭐가 살아있는 줄 아세요? 뿌구리라는 거 있어요. 대가리 크고 이게 시커먼 거 있어요. 이게 밑에 딱 붙어다니는 거 있어요. 뿌구리라는 거 있어요. 그거는요. 죽은 거에 막 하고 있는데 이게 툭 건드리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들이 금방 죽냐면 피레미라는 거 있어요. 피레미는 꺼내놓으면 세 번 뛰고 죽기 해.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성도들도 교회 처음 와가지고 막 바삭바삭바삭 하는 거는 오래 못 간다는 걸 내가 알아요. 아, 저 얼마 또 설치다가 또 없어지겠고. 정확해요. 며칠 설치다가 그냥 없어지고, 몇 달 설치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왕 되면 잉어나, 예, 가물치처럼 눈만 다 뜨고, 교회 무슨 일이 있고, 무슨 바람이 지나가고, 하면 그거는 끝까지 있다니까. 아멘 안 해도 그게 많이 맞다니까, 아는 집사님. 아, 네. 인증받았으니까 끝까지 여기 딱 자리를 두르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네. 기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려요. 그렇게 아버님이 그렇게 다닐 때가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삼손이 마누의 아들이 뭐냐. 하나님의 신에 충만할 때. 14장에 아까 읽은 말씀대로 삼손이 6절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뭐가 되었다고요? 감동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요.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꾸 뭐 해야 된다고요? 교회에서는 벌려야 되고 열려야 된다니까. 자꾸 그래야 돼요. 기도를 우물쭈물하지 마시라고요. 자꾸 훈련이 돼서 이게 기도가 잘합니다. 대표기도 시키면 어물어물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말 잘하는 기도 잘할 것 같죠? 기도는 틀려요. 기도의 용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쓰던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낯선 용어를 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도는 훈련은 자꾸 입을 열어고 벌려야 돼요. 교회가 이 참결교회가 잘 되려면 뭐냐면 자꾸 벌려야 된다. 시끌시끌 시장 통해 가면 뭐예요? 시끌벅적 하잖아. 그러면 무슨 맛이 나요? 여러분들, 생의 소망이 잃고, 삶의 맛이 떨어질 때, 어느 날 새벽 3시에 차 타고 가셔서 동대문 청평화, 동평화 시장을 가보세요. 새벽 2, 3시에. 가시면, 삶의 활기가 있는 사람이 지게지고요. 11월, 12월 달 가보세요. 찬 바람 불고, 찬 서리 내리고 이럴 때, 입에서 흡연 거품이 팍팍 나요. 막 숨을 막 이렇게 되면서 온단 몇 개 지고 가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삶에 힘을 잃거든 거기 가서 한번 보세요. 아 이렇게 활력을 갖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오늘 한국에 가리잖아요.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되는 집안을 시끄러워야 돼요. 자꾸 뭐가 열려져야 된다니까. 예? 기도 소리가 나고 찬송 소리가 나고 자꾸 소리가 나야 되고 말씀 들을 때는 청중하면서 아멘 아멘 해주고 이래 그래라니까 오늘 하는 식사님 아멘 아멘 하라고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시라니까 아멘 쑥스러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 앞에 올수비어 올수비어 하는 거 아니에요. 입이 열려지면 아유 닫고 있을 때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예? 제가 여기 와서 뭐 때문에 왔겠어요, 여기를요? 제가 숫자에 상관없이 저는 나아요. 저희 교회 오후 예배 지금 가서 드리면 백몇 명이 앉아있어요. 거기 예배 안 드리고 왜 내가 여기까지 왔겠어요? 사람 보려면 여기까지 왔겠냐고요, 제가. 제가 무슨 사례비 받으려고 여기 왔겠냐고요. 대충 뻔해요. 개척 5주년 됐다는데. 사례비 뭘 준다고 한 적도 없고 받는다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준다고 받아갈 수 있겠냐고 내가. 이해가 되세요? 그럼 제가 여기 왜 왔겠냐고요. 100여 명 앉아서 있는 익숙한 성도들이 앉아있을 때 설교가 훨 잘 나와요. 여러분 낯선 사람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 게 있겠어요. 그만큼 제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내가 여기 와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왜 말씀을 전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 논리는 뭐예요? 이게 안 되면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 논리는. 맞아요? 맞아요? 예? 품 파는데 돈이 안 나오면 가요? 근데 제가 이게 세상 직업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꾼이 아니에요. 목사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꾼같이 살았으면 여기 안 온다니까요. 어떤 썩을 빠진 그 하나님의 신이 확 빠져버린 목사가 있어요. 내 친구도 아니야. 부흥회가 어느 교회 친구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돈을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밖에 안 주냐? 이런 놈이 있어. 이런 놈이. 아, 싹꾼 미국은 가길 잘했어요. 미국 갔어요. 저는요. 제 입이 좀 죄송해요. 제가 불의를 보면 별로 하나님께 아닌 거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는 쌍욕을 해요. 제가. 정말 지옥간 아니 영혼을 교회 멀쩡히 다니는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지옥 보낸다면 욕 나만 남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굉장히 고상하고 뭐 그래서 인격적이라서 욕 안 나오죠. 눈에 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천국갈놈을 지옥 보내고 있다면 그건 가만히 있어야 되냐고요. 한국교회 가만히 있잖아요. 왜 가만히 있어요? 지옥 미청에 빠진 놈들 막 저는 이단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아요. 불의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아요. 그 불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났다는 나는 정의롭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불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예? 정하고 욕하고 이건 욕 저는 참지를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용서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그게 바로 뭐예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홀리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가만 안 있는 거예요. 그 어린 것이 아무렇게나 던져도 그 이마에 맞게 돼 있어요. 그날은 아셔요? 아무렇게나 던져도 간다니까? 여러분들 뒤에서 여자분들 알죠? 옛날에 금고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던지고 저 끝에 1, 2, 3, 4, 5, 6, 7, 8 있잖아요. 그거 사방 뭐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만세를 불러라. 뭐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오랫동안 사람은 딱딱 들어가. 딱딱. 이게 딱 하면 보기 있잖아요. 요것도 떨어뜨리잖아. 그래가지고 깨갱 해가지고 짚고. 안 해보셨어요? 공감을 좀 해요, 공감. 무슨 대로 미국 노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 네? 무한고침의 순간은 뭔가 이게 있잖아요, 뭔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해본 시대 아니겠어요? 내가 얼굴을 보니까 안 해본 사람들은 없겠네. 그 애고아 주러 간 그 청년 빼놓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삼손이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대 감동될 때는 어린 사자 새끼로 잡는 거예요. 근데 사람 착각을 해요. 지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목사가 교만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귀신 나가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어디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한 거지.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기도한 김계와 그런 여자들 뭐 다 저는 그런 신비주의자들 뭐 신유연사 별로 그거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바람 지나가고 지진 나고 불 지나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 그거 별거 아니에요. 지진 나고 불 나고 무슨 바람이 부는 게 대단하겠어요.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어 그러잖아요. 세미한 음성이 중요한 거지.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현상적인 거에 팔려버렸어요. 현상적인 거에 팔려버린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하나님에게 이 싸가지 없는 것들한테 확팍 넘어지는 거죠. 내용이 없으니까. 꼬득이니까 가는 거예요, 글로. 잘 가르쳐 놔서 보세요. 어딜 가요? 흔들리지 않죠. 꼬득이면 꼬득임을 받겠어요? 아니죠. 한국교회 이단에 숙대받대는 이유가 있어요. 현상을 너무 좋아했다. 현상. 이게 이렇게 기도하면 뭐 할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뭐 이게 떨면 뭐 하는데? 거기서 무슨 능력이 나가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그런 환상에 붙잡히지 마시라고요. 삼손이 어린 사자 새끼를 잡은 건 지 힘인가요? 그가 은혜가 떨어졌을 때는 자기, 그래서 모든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던 인생이 자기를 위하여 바꿔버리면 그게 우상화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삼손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어요. 낙의 특벽, 마른 특벽 가지고도 600명을 죽여요. 블레셋 군대를 그냥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좀만 더 볼까요? 이제 18장을 넘어갈게요. 16장이에요. 15절 봅시다. 16장은 15절. 이제 16장에 보면 별짓 다 해요. 뭐, 예. 그, 여러 가지 삼손을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여러 번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묻는 때마다 얘기는, 말은 해줘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다 어떻게 돼요? 실을 끊음 같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세 줄을 묶어놔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내용을 봅시다. 15절 중간 생략하고 다 하시는 내용일 거라고 보고,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세 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이 당신 힘 어디서 나오냐고 졸음에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거야. 죽을 지경. 여기까지 17절까지 읽을까요? 삼손이 진정을 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신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려오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잠깐 주목해보세요. 미국에 올 때 우리 남자들, 여자들이 우리를 이기는 거는, 남자들을 이기는 건 여자가 눈물이에요. 눈물. 또 한 가지 있어요. 예? 또 한 가지 애인. 어,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모르시는구나, 여기는 다. 네? 그 과일 하나 이쑤시개 끄집어내면서, 아, 아이고, 어, 이게, 한 번만 그래 놓으면 남자는 다 놓아. 거기서 안 나가는, 안, 그, 예? 네? 뭐, 별짓 다 하죠. 드릴라가 삼손을 꼬 이긴 게 그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나오면 남자를 못 이겨. 근데 남자를 이기는 방법, 이거 비법을 알려드리면 여자분들이. 여기 계속 앉아 계시는 분은 집사님이세요? 권찬. 네? 권찬. 아, 권찬이에요? 오늘 임직 받으셨어요? 권찬이 오늘 임직 받은 거예요? 네. 어. 궁금했어요. 계속 뒤에 계시게 돼요. 보통 반주도 여기 옆에 앉아 계시는데, 계속. 좀 더 반주 좀 한번 해주세요. 지키게. 아, 좀 따가. 보세요. 계속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잠깐 주목해보세요. 그런 거예요. 남자가 약한 게 뭐예요? 여자의 눈물이에요. 여자의 그냥 아양 떠는 거, 애교에 다 넘어가요. 그래서 삼손도 어떻게 돼요? 진정을 토했어요. 내가 나신이다. 나는 뭐 날 때부터 나신이다. 머리를 대지 말라고 했다. 내가 머리가 밀리우면 다른 사람과 똑같아졌다. 보세요. 좀만 더 읽을게요. 그 말씀에 이어서 좀만 더 읽을 거라고요. 봐요. 16장 15절. 아, 그거 다 읽었죠. 18절. 드릴라가 진정을 토함을 보내요. 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이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메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뭐였어요? 진짜 없어졌죠. 20절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제 삼손이 잠을 깨며부터 읽어봅니다. 그 내용을 시작. 삼손이 예,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한번 그놈들 한 방으로 날려버린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 부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뭐 했다고요?
보세요. 그리고 21절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가사는 블레셋 지역의 지방 이름입니다.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로 옥중에서 뭐를 돌리겠다고요?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니라. 여기 잠깐 보세요. 거의 찾지만 좀 다 찾았어요. 잠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린 사라도 때려눕혀요. 나비 턱뼈로 블레셋 군사를 때려눕혀요. 이 힘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이 힘이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보세요. 머리털에서 힘이 나왔다. OX. 삼손이 나온 힘이 머리털에서 나왔다고 생각되면 O 아니면 X예요. OX. X. 하나 이게 삼손의 힘이 머리털에서 나왔다. O X. X. 왜 X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머리털을 길린 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근데 힘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 왔어요. 봐요.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안수수님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우리 권찬 되신 분은 잘 들으셔야 된다고.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이 사역을요 내 재능가락으로 하면 얼마 못 가서 없어져 이거. 아, 그래서 관계가 뭐예요? 따님이에요. 누구세요? 그냥 성도예요. 우리 지역에 사는 성도예요 그냥. 아, 아니면 이거 적어놓은 거야. 적어서 묻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보세요. 아니, 아까 예를 들면 가족이라면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닌다 그 얘기예요. 저희 딸이 전도사인 것처럼 저희 딸이 전도사의 아들도 전도사 우리 교회. 예. 그러니까 그놈들은 안 도망가죠. 어디가 안 도망갈 것 같냐요. 예. 요즘에 쓸만한 교육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봐요. 대한민국의 피아노 치고 신디사이저를 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이 권찬이 밖에 없다, 있다. OX. 이 질문이 이상해요. 아니, 신디 치는 스프링은 이분밖에 없다. X죠. 신디 치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 반주자만 해도 엄청 많고요. 교회 반주자 아니고 세상 나이트클럽이나 세상 음악하는 사람들 방송국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고 계세요. 그러면 자매님이 이제 앞으로 권사님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내에 내가 감동되어야 돼요. 주의 반주는요. 감동된 자가 아닌 거예요. 안수지사님이 되셨죠?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삼손에게 감동하셨던 하나님이 내게도 감동하게 해달라고. 교회는 감동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보내주신 역사가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믿는 사람들은 미쳐서 해야 돼요. 뭐에 미쳐요? 저 이상하게 미쳤네. 저 좋은 일도 없는데 희죽희죽하고 다녀. 초대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사자밥이 되는데도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형식의 단 네로나 시저는 미쳐 환장하는 거예요. 왜? 보편적인 인간은 죽인다고 하면 살려달라고 하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허여져야 되는데 저 인간들은 오히려 희색에 희열이 막 있고 막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막 찬송해요. 막. 그러니까 더 환장하는 거예요. 인간이 막다른 골목, 생명에 왔다 갔다 하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는 사람들이 돌아버리거든요. 근데 이 크리스찬들은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돌아버렸어. 이해가 되세요? 이걸 왜 그러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도 오늘 기도에 대해서 교회에서 설교하고 나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가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수렁에서 빠졌어요. 이게 이제 사람인데 이게 수렁에 빠졌어요. 그럼 빠진 사람의 기도 내용이 뭘까요? 대략적인 기도 내용이 뭐예요? 아, 너 그만 물 쏟아. 지금 물을 자꾸 저기서 빼내려고 그래. 네. 뭐예요? 빼내달라고 하는 게 기도겠죠.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만 이 기도할 수 있어요? 안 믿어도 그 기도할 수 있어요? 믿어. 그러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하고 뭐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빼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셔야 하면 빼주기도 하죠. 빼주기도 하지만 뭐라 하냐면 감당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기쁨과 평강을 넣어줘버려요. 그러면 평강을 기쁨과 평강을 넣어주니까 빼내준 것보다 나. 여기서 빼내주면 여기서도 불평하던 놈은 빼내줘도 여기서도 불평해.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니까
사사골 속에 들어가는데 다니엘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풀무 속에 사드락 메사 아비누가 들어오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면요, 지루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면요, 안수산 지갑이 막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네, 그거는. 이 사람들이 참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아멘을 안 하는데. 그런 거예요. 아, 그리고 막 먹어. 아, 뭐가 슬퍼졌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내가 누구를 이기고 있는 건, 삼손이라고 말하면, 블레셋 군대를 때려잡고, 사자를 때려잡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서 힘을 싹 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시편 84편 1절에서 5절에 보면, 앞부분에서 이렇게 나와요. 죽게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주의 뜰에 거하는 자 복이 있대요. 5절에 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주께 힘을 얻는 자는 뭐 있다고? 복이 있대요. 10편 84편 5절이에요. 4절 5절. 주께 힘을 얻는 자 복이 있어요. 18편 1절에는 10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잡으러 나가는 힘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삼손이 사자를 때려잡는 건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감동된 거예요. 주의 신에 감동되어야 되는 거라고요. 악보 없이도 친다고요. 아니,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바이엘 안 했는데, 체너지 안 했는데, 반주를 어느 날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개척할 때, 율도에서, 신현동 저쪽 인천에서, 반주자가 없잖아요, 개척할 때. 하나님 제가 반주하겠습니다. 그러고 지가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가 치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어쨌든 그분이 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참길교회가,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의 신이 떠난 거는 만명 모임은 뭐합니까?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도 은퇴 얼마 남았어요. 10몇 년밖에 안 남았더라고. 돌아오면 10몇 년 금방 가잖아요. 그렇죠? 뭐 눈 몇 번 감았다 뜨면 10년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예요. 꼴사납게 은퇴하고 싶지 않아요. 성령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성령 썩지 않을 거 얘기했다가 결국은 목사가 은퇴하기 전에 집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래서 교회마다 다 시험이 들어있잖아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아 정말 이거 말도 아니에요 지금 대형교회도 크고 작은 교회 다 마찬가지야 지금 한국교회가 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 인체로 마치더라고 목사를 보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조심하는 거예요 저도 곧 60대잖아요 곧 70대잖아요. 곧 나가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나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연자맷돌을 그런데 내온 하나님의 신이 떠난 줄 모르고 내가 이번에 나가서 떨치리라. 근데 뭐예요? 떨치긴 떨치기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박당해서 압송당하죠. 압송. 블레셋 가사 지역으로 압송되가는 거예요. 압송. 거기 가서 다곤 신전 안에 사람들이요. 돈 내고 관람객 서커스라는 것처럼 코라 코끼리가 또 아니면 무슨 뭐 예? 표범이나 이런 것들이 길들여져 가지고 원숭이들이 뭐 하는 것처럼 서커스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 영광입니다. 아멘. 교회 직분을 받았다는 건 영광이에요. 이거. 이게 무거운 짐거리가 아니에요. 나 십자가 이게 아니에요. 영광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아멘. 교회의 직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직분이 영광이 안 되어 있어요. 왜?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안수일사.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권사. 하나님의 영광이 권사님은 어디 계세요? 여기 안 계세요? 잘 어쨌든 뭐 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권찰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연자맷돌 넣는 거예요 연자맷돌이 뭐예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무슨 뭐 그 바닷가가 쭉 가서 재롱 피고 나가면 한 바퀴 돌고 뭐 공놀이로 코로 한 바퀴 돌고 그러면 그 저기 그 누구라고 해요 그걸 사육사 아 어쨌든 훈련시킨 사육사들이 손에 항상 쥐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뭐 쥐고 있어요? 새우, 생새우나 아니면 무슨 생선, 뭐 고기, 뭐 꽁치나 뭐 고등어 이런 거 하나씩 해서 입에 쏙 넣어줘요. 그렇죠? 그거 먹으려고 이것들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삼손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는 어땠어요? 사장밤 치며 꿀을 갈아서 얻어먹었습니다. 갈 때 쳤는데 올 때 보니까 그 죽은 사자 새끼에 가 있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꿀이 있어서 꿀을 먹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연자맷돌을 돌리면 뭐를 줘요? 비스켓을 주는 거예요. 코끼리처럼. 서커스장에 온 그 야성미 빠진 호랑이처럼. 표범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빠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세상에 비스켓 준다 그러면 그 비스켓 먹고 여기쯤 쫓아다니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버리면 뭐 되느냐? 비스켓 먹으러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 지금 주일날인데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연자맷돌을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어디서? 세상에서. 삼손만 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버린 장로. 아니 여러분들 혹시 주일날 이 시간대에서는 강원도로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인도하러 가끔 고속도로를 역주행 가는 거예요. 역으로 가는 거죠. 제가 내려갈 때는 안 막혀요. 제가 가는 길은 안 막힌다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올라오는 길은요. 저기 원주부터 막히는 거예요. 옛날에 편도만 있을 때 막힌 건 이해해. 지금 3차선으로 늘려놨는데도 막히는 거예요. 서해 고속도로 안 막히죠. 주일날 안 막히죠. 안 다녀보셔서 모르죠. 교회 안에 말 계셔서. 막힙니다. 중고속도로 막힐까요? 막히죠. 경고속도로 안 막혀요? 막히죠. 우리나라 길 잘 뚫었다고 사람들이 많이 해가지고 주일날 이 시간에 지금 길 안 막히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태풍 지나갔다고 인간들이 차 끌고 타나와가지고 도로도로마다 막히네. 에? 그럼 그 안에 우리 안수집사님 그 행렬 안에 안수집사 없겠죠? 없습니다. 본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행렬 안에 장로님은 없을까요? 전직 장로. 그 행렬 가운데 전직 권사는 없을까요? 그 행렬 가운데 전직 목사는 없을까요? 내 서울공부 나왔어요. 서울공부 아는지 모르시겠어요. 여기 대방동 그쪽에서 성남고등학교 옆에가 서울공부예요. 내 고등학교 동창 녀석 중에 목사가 나왔어요. 침례교 목사인데. 홍정권이라고. 이놈 동해시에서 목회하다가 15년 전에 목회 때려치고 부천에 와가지고 막걸리집을 하더라고. 야 너 이걸 왜 이래? 그 물으면 또 묻는다고 또 저걸 하더라고. 승질 내더라고. 보세요. 이 막히는 도로 안에 집사 없냐고요. 권사 없냐고요. 성도들 없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줄 모르고 저렇게 싸돌아 다니는 거예요. 그 영광 얼마나 될까요? 미군이 지켰다고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킨 나라? 이 나라 맞아요. 확실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이 나라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여야가 어디가 옳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디가 또 뭐 별로 인간 세상은 다 그거예요. 거기가 독진개진이지 다 그물이 그물이고 그나물이 그나물이에요. 알고 계세요? 예? 좀 거친 얘기, 우리 교회 같으면 그놈이 그놈이라고 할 때는 놈자를 붙이기만 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정반박에도 다 그놈이 그놈들이에요. 그물에 그물이에요. 아, 그놈들 밤에는 또 여야 또 가서, 야, 오늘 너무했다. 아이, 좀 봐주지. 아, 왜 그걸 이지랄 떨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밤에 가는.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거 해줄 때가 너희 양보 좀 해. 아이, 이게 정치인 거예요. 아세요? 예? 네? 권력 잡고 있을 때는 이명박 그 눈치 보라고 갖다 살살 하는 사람이 하니까 나타나지도 않잖아요. 인간들이 불이익 당한다고. 네? 그 여자 하나 대통령 세워놓고 다 그물이 그물이라니까요. 안 그럴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요번 문 대통령이 또 끝나고 땀빵 안 가리란 말이 또 어디 있겠냐고요 또. 네? 저는 정말 무급평도 안 해요. 다만 세상은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지 말아야죠. 참결교회 목사님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면 되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되는 거죠. 아, 네.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좀 너무 길었죠? 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 알아요? 이 지킨데 뭐냐면 다윗이 항상 다윗에게는 교육된 게 있어요. 누가 교육됐냐면 사울왕 장인이기도 해요. 이게 먼저 전직 왕이잖아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난 걸 봐요. 이게 사무엘상 16장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버림당하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께 버림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 우리 권사님들, 오늘 임직받으신 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지켜봤어요. 다윗이 사울왕의 악신이 들으면 다윗이 수금을 타는 거예요. 수금을 타는데 악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요. 사울왕에게 악신이 들렸다. 다윗이 수금을 타니 악신이 떠났다. 그리고 악신이 들은 사울왕,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사울을 얼마나 옆에서 지켜봤는지. 아, 나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를 시편 51편의 노래로 한 거예요. 시편을 자기가 밧세바를 취한 후에 자기도 사울처럼 버림당할까봐. 너의 남편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 에? 해필이면 어느 날 할 일 없을 때서 할 일 없을 때 주의해야 돼. 할 일 없을 때 그래서 나서 이렇게 봤더니 저기 건너편에 여기는 왕궁은 높잖아요. 저 밑에 어디 어느 아랑네가 다라를 하나 물 받아놓고 거기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밧세바예요. 다윗의 아내가 된 밧세바. 그 남편 우리아잖아요. 장군이잖아요. 블레셋 전투에 제일 극렬한 전방에 배치를 해요. 왜? 그날 밤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완전 범죄를 꿈꾸죠. 그러니까 그 극렬한 전투식에서 불로, 야, 우리아 오라고 그래. 야, 요압 장군아, 빨리, 우리아 불러들여! 그래서, 저기 지금으로 하면 특별 휴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가라고. 아내 가서 뭐 하라고? 동침하라고. 왜? 자기가 전날에 동침을 했는데 이게 아기를 뵈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이 없는데 임신하면 이거 뽀들나잖아. 완전 범죄를 꿈꾸고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요. 근데 내 군사들은, 내 수하에 있는 군사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동침을 안 하니까 걱정을 해. 그래 가버려. 그러니까 다윗의 작전 실패. 그러니까 전쟁터에는 최고 지휘관에게 서신을 써요. 야, 최고 극렬한 전투에 우리아 장군을 앞세워라. 그래서 벌써 죽여버려요. 그럼 완전 범죄가 됐죠. 그리고 밧세바는 아내가 되죠. 그때 쓴 게 시편 51편이에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 찬양을 우리 교회에서 가끔 부르는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잘 모르시죠? 그냥 한번 해보세요. 찾았어요? 네.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자기에게서도 하나님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라. 이게 시편 51편.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이 나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까 도로 얘기만 했지만 우리가 주일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고 이 가치가 더 중요해요. 예배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구별된 거고 이 가치가 너무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세상에서 돈 100만원 돈 준다고 일당 오늘 일요일날 이 시간 일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구든 흔들리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어느 날 제가 교육전도사에 있었던 신성교회에 그 학생부 주일학교 부장이 그 목사님 사위예요. 하나는 국집사고 하나는 이집사였어요. 국집사는 주일학교 부장이었고 이집사는 중고등부 부장인데 제가 중고등부 교사 교육전도사로 갔는데 그 교육전도사로 갔을 때 그 부장이 그러는 거예요. 토요일날 전도사님 나 내일은 못 와요. 왜요? 나 대구로 갔는데 대구에 가서 이번에 가면 50만원 벌어온대. 그래서 50만원 벌어온 것 중에 한 20만원 정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되겠죠 뭐. 여러분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그게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건 줄 모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연자맷돌 돌리면 비스켓 주는 거예요. 연자맷돌 돌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삼손 이야기가 아니라 연자맷돌 돌리고 있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비스켓 하나 더 주면 재롱 떨다가 삼손이 그 많은 다곤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야. 야, 또 한번 해봐라. 이러니까 거기서 그거 하나님의 욕망이 떠나버리니까 비참한 거예요. 목사가요 아파트 50평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벤츠 승용차 준다 그러면 거기서 헐거덕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되고 있다고요 다. 에? 우리 찬송 많이 불렀어요. 제가 80년도 신학교 가서 90년대까지 신학 공부를 했거든요. 뭐예요? 구름마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복음 안고 가는 거예요. 지금 교육자 저기 청빙하면 어떤 교육자가 대한민국 신학교에 있는 신학생들이 오라는 게 올 것 같아요? 저 도서지방 오라고 갈 것 같아요? 장길교회 오라고 올 것 같아요? 몇 명인데요? 얼마 주는데요? 언제 언제 사역하는데요? 아 저요 싫어요. 우리 전도사 때 어땠는 줄 아세요? 주일학교에 김전도사 예 학생이도 해 예 성가대 주의도 해 예 1인 3명했습니다. 주보도 해야죠. 이거 옛날에 이거 가시방 써가지고 쭉쭉 미는 거 이것도 했어요. 그러고 그때 3만원 그때 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그때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청년회도 맡겨주지. 청년회도 맡겨주지. 그때 중고등부는요 지금처럼 이거 중고등부 없죠. 중고등부는 어떤 건지 아세요? 토요일날도 있었고 주일날도 있었어요. 주일학교가 수요일날도 있었고 주일날 토요일날도 있었고 주일날도 있었다니까. 주일학교가 지금 다 떼어갔어요. 애들 속에서 이게 떠나가지 않아요. 애들 망치죠. 다 망치는 거예요. 절대 망치는 거예요. 소망 없습니다. 이거 들고 다녀서 여기에 빠져있는 아이가 소망 없어요. 여러분 이거 의미 없잖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다 어디든 간다고요? 천만에 만만에. 따져보고 가요. 무슨 라이나 생명이에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요즘 교육자들이 라이나 생명처럼 뭐 그 교회 무조건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해요? 묻고 따지고 다 살펴봅니다. 그리고도 몇 개월 못 버티고 도망가는 것들이 수없이 많아. 수없이 많아. 뭐가 잘못됐을까요? 우리 부모를 키울 때는 우리 부모님들은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초등학교 흥학교도 못 나왔지만 자식들 교육은 반드시 시켰어요. 저희 육남에 키운 걸 보니까 그래요. 근데 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온 자녀들 한두 명 키우는데도 개판으로 키우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 키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모 새끼들도 모르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르고.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예요? 우리가 같이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홍수 날 때 제가 70년대 홍수 날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봤어요. 홍수가 뻘건물 내려가잖아요. 그때 초가집도 막 둥둥 떠내려가는 거 봤어요. 그 위에 닭이 있는 거 봤어요. 돼지 새끼들도 막 헤엄치더라. 떠내려가는 거예요. 다 집채만한 소도 떠내려가는 거예요.
다 떠내가 뭐가 떠내가지고 죽은 것들은 떠내가는 거예요. 근데 손가락보다 작은 괜찮습니다. 송사리 같은 것들은 여러분 송사리가 인천 앞바다에 가서 빠져 죽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홍수인가? 못 보셨으면 대답을 안 하시지.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송사리가 물살이 세가지고 밀려가지고 인천 앞바다에 빠졌다는 소리 있을 거예요? 없어요? 물고기는 어떡하죠? 그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른 교회 성도 아 본 사람 다 그래 요즘에 아 다 술 한 잔씩에 아 다 그래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거슬러 올라가야죠.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야 돼. 한 13년 오늘 임직 받았으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야 돼요. 네? 흘러 떠내려가지 마시라고요. 교회 뭐가 무너지면 붙잡고 내가 여기 정말 이 기둥과 함께 내가 생을 마치리라 이래야 된다고요. 오늘은 그럴 것 같아요. 몇 개월 지나면 약발이 없는 거예요. 다 사그러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한국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끝장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블레셋. 그 앞에서 재롱 떠는 삼손. 지금도 내가 먹거리 때문에 연자맷돌을 지금 돌리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시고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창립된 지 5주년 된 우리 장길교회.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주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토위에 세운 교회가 우리 귀한 목사님 통하여 이제 아버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정말 이곳이 정말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 택한 자들을 모으는 방주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하나님 나와 같이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를 하나님 앞에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피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도 주님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싸옵나이다. 아멘, 아멘.